하이 여러분, 프로입니다. 자, 이번 편은 바로 3편입니다 1편에는 무퇴장어, 2편에는 밤해루질로 정말 다양하고 익사이틱한 생물들을 자연에서 관찰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편은 바로 우리 락이랑 세 번째 리논여행 스케줄 나태루질입니다. 아, 그러니까 2편에서 멘티스 시림프, 바로 공작 갯가재를 제가 보고 싶었는데 낮에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가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와, 날씨가 오늘 태풍이 거치고 나서 너무 좋아져가지고 왠지 느낌은 좋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지만 산호 속에 숨어있는 멘티스 시림프, 그리고 다양한 열대어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괜찮아요? 아니 왜? 아니 혼자 폼 잡고 멋있게 여기 소파에 걸터 앉아있다가 갑자기 지금 아 이거 너무 지는 거야. 아 이게 아파. 아, 까졌네. 호해줘. 그림이 좀 다른데. 내가 생각한 거는 그 굵직굵직한 그 미역 생각했는데. 근데 맛은 나쁘지 않네. 오, 일본어 잘하는데? 와, 여러분들. 지금 도착한 곳은 이제 나태루질 할 수 있는 국민 포인트라고 합니다. 엄청 넓네. 군데군데 자세히 보시면 웅덩이가 있잖아요. 이제 물이 빠지면서 이 웅덩이에 갇힌 생물들을 찾는 건데 재밌겠다. 와, 여기 진짜 뭔가 훨씬 많을 것 같다. 물도 적당하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데드락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산호들이 죽어서 이제 널브러져 있는 이 쪼가리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산호지형이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물고기 너무 이뻐. 이거 봐봐, 색깔이 열대어인데 너무 이쁜데.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건 블루담셀 종류 같기도 하고. 우와, 진짜 예쁘네. 잡아볼까? 잡아보세요. 아, 구멍보다 더 작다 애들이. 아, 안되겠네. 아, 진짜 여기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이 해수 기를 때는 이렇게 둔벙에서 좀 채집을 해서 기르는 것도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왠지 갯가재 종류 스피어 버전. 어? 거짓말 하지 마! 이거 보세요. 이거 멘티스 같은데. 잠깐만. 잘 안 보여. 이거 멘티스 아니에요? 물고기요? 락이 물고기잖아. 어, 근데 여기 랍스타 있다. 랍스타예요? 이게 퍼플 랍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 파고 수직으로 있거든요. 한번 해봐요. 꼬셔봐요. 안에 지금 뭐가 있죠? 있어. 나와 있잖아요. 오, 올라온다. 오, 물었어. 오, 올라오잖아. 오. 잠깐만, 올라오잖아. 오, 잠깐만. 아, 좀만. 아우, 가만히 있어. 안 돼, 가져가지 마. 오. 나와요? 오, 빨갛다, 얘. 찍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 네,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 이게 진짜 산호사 지형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데드락이라고 해가지고 기공이 많아서 실제로 이걸로 여과제 역할도 하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산호지형이란 뜻이에요. 멘티스. 오, 여기 들어갔어. 멘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어디 갔어? 잠깐만, 여기 있거든요, 멘티스가. 여기 있다. 자, 여기 있다. 잡았다. 여기. 야, 멘티스 어디 갔어? 아, 뜰채가 없어가지고 못 잡았어. 무슨 멘티스예요? 우선 대. 예, 보이죠? 아, 걔.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저도 봤어요. 건들면 안 돼. 아예. 얘잖아. 여기 들어갔어. 여기 안에 들어갔어.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야, 이거는 반칙이지. 그냥 손으로 잡을 걸 있나? 엄청 빨리 도망가던데. 우와, 진짜 빠르네. 오, 있다. 야, 조심해. 야, 잡았어. 조심해. 잡았어. 펀치 수목. 잡았어. 잡았다. 이야. 오, 이쁘다.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갯가재인데 이게 공작 갯가재 종류 같긴 해요. 화려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좀 달라요. 우와, 이게 클럽형인 것 같고 스피어형은 여기 앞에가 사마귀처럼 되어 있거든요.
오, 너무 이쁘잖아. 어, 나 이거 여기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 신기하죠? 어, 그러니까 이게 큰 놈한테 펀치를 맞으면은 거의 이거 멍들죠, 그냥? 아, 펀치 왔다니까, 펀치 왔다니까. 별로 안 아프죠, 근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눈이 이제 사람과 다르게 색수용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색깔을 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얘네 방생을 해주고 저 다른 친구들 보러 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다. 와, 근데 오자마자 여러분들 목표종을 우선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목표하는 거는 공작 개과자라에서 그거 보시면 색깔 정말 이뻐요. 자, 우선은 돌아다니다 보면 뭔가 이게 확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 구석에 박히면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애보다 좀 더 커요. 아까보다 커요. 지금 뛰어. 여기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어? 여기 들어갔어. 멘티 신. 롯데다.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린 돌이야. 안 들린 돌이야. 어, 그냥 살살 쑤시면 될 것 같은데? 손 놓으면 나와요. 아, 손 너무 무서워. 할 수 있어, 락이. 넣어봐. 무조건. 아, 무서워. 있어. 진짜 무서워. 안 쳤어. 진짜 진심. 내가 이따 했잖아. 진짜 안 쳤어. 여기로 무기 써야겠다. 진짜 안 쳤어. 신네. 어, 소리 나. 어, 소리 나죠? 어, 봐봐. 왜 안? 어, 나왔다. 나왔다. 와, 다시 들어왔어. 있죠. 아까보단 크죠? 근데 웃긴 게 보통 이러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얘네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방어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는구나, 지네도. 내가 더 센 걸 보여주면 되겠네. 어, 나왔다. 저리 나왔잖아. 나갔어. 나 못 봤어. 나갔어. 뒤로 갔어. 우리 발 뒤로 갔어. 잠깐만. 여기. 어, 밀어. 됐어. 일로 와, 임마. 나 때리지 마. 얘 진짜 아플 것 같아. 어, 잠깐만, 부님. 저 펀치 맞을 것 같아요. 잠깐만. 하지 마. 진짜 무서워. 근데 펀치가 얘는 흰색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이 클럽 자체가 좀 다르고 색깔이 좀 더 옅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거 수족관에서 키우던 거 이렇게 야생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아, 얘도 근데 사실 먹긴 좀 애매합니다. 자, 더 큰 거 찾아보긴 할 텐데 점점 커지고 있어요. 락이 멘티스 나 보여줄 거지? 걱정하지 마. 오늘 멘티스 금지체장은 이 망을 못 뚫는 녀석이다. 어, 이걸로 잡았을 때 걸리면 난 그 녀석 먹는다. 우와, 성게다. 성 버리고 간 줄 알았어. 성게. 우와, 성게 진짜 이쁘게 생겼다. 우와, 이거 진짜 예쁘게 생겼다. 네, 근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이 나라 성게는 너무 가시가 아프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보라 성게는 그래도 버티만 하거든요. 우와, 근데... 힘 엄청 세네. 아, 그래? 안 돼요? 어,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해삼. 미쳤다. 우와. 이게 해삼이야? 와, 그리고 이건 무슨 산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좀 이쁜 애가 이렇게 몽글몽글 피어있네. 얘네들이 여러분들 그거예요. 얘네들은 동물입니다. 산호가 식물이 아니라. 뭐야? 그러면 내가 이거 뒤로 한번 꼬리. 잠깐만, 거기서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잡아볼게. 어. 지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꼬리 쪽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눌렀어? 기다려봐. 오, 눌렀어? 나 또. 오케이. 오, 어, 다른 애죠. 다른 애. 놓치지 마. 절대 놓치면 안 돼.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다르죠. 오. 다르죠. 오, 이 공작 피콕인가? 아, 그냥 색깔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 색깔이 차이가 있어요. 다 요만하네, 근데 느낌이, 그죠? 네, 공작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큰 걸 잡아야 돼 지금. 얘 방생해 줄게요. 알았네. 큰 거. 어허. 진짜 멘티스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본 것만 해도 세 종류에서 네 종류는 되는 것 같아요. 엔트스림프가 실제로 지능이 조금 있는 듯 보이더라고요. 제가 키워 보니까. 그리고 사람보다 이제 시야가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보고 미리 도망가는 느낌. 개체수는 많은데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와, 아직 포인트가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저기 해로지라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우와, 이거는 살짝 징그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세요. 우와, 거미불사가사리. 얘네가 실제로 좌절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도망가면서 좌절을 되게 잘해요. 아, 두 마리였구나. 오, 그리고 뭐야, 불가사리인가? 우와, 불가사리다. 뭔가 피규어 같은 느낌. 오, 그리고 이거는 버튼이라고 하지 않나요? 버튼 산호? 무슨 산호죠, 이거? 산호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도 오 이거를 버튼이라 하지 않나? 야간에 오면은 야행성 이제 생물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코코넛 크랩이라든지 그리마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도 한번 가볼 예정이라 지금 바로 끝내버려야 되거든요. 와 여기는 물 빛반사 보세요. 아름답죠. 근데 여기가 모래인데 이런 데는 이제 뭐 도다리 종류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그 그물무늬 금개라고 그런 친구들이 이런 흙 속에 들어가 있고 막 살거든요. 뭐 깨다시 꽃게도 아시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와 야간에 왔으면 대박일 거예요. 여기는 만두개 어? 만두개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한 갠데 빵님이 찾았거든요. 아 귀여워. 그냥 돌멩이처럼 있어요. 열심히 가봐. 아 열심히 가도 이래. 실제로 한국에서도 만두개를 많이 분양을 하는데 지금 앞에 찍게 있잖아요. 이걸로 단단하게 몸을 방어하는 거고 이쪽이 눈입니다. 와 근데 다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움직여봐. 공격력은 하찮은데 방어력은 한 999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왜? 지금까지 봤던 거 좀 받아주자. 아니야. 아씨 개까지가 아닌가? 아 아니야 죄송해요. 여기 안에 뭐 기어 들어갔는데 개까지인 줄 알았는데 털개 아씨 꼬리인 줄 알고. 오 여기 앞에 앞에 크다 크다 얘 잡을 먹어도 되겠. 오 잠깐만 얘 무조건 잡아. 잠깐만 가만 여기 잡아. 여기 손으로 잡을게. 네 따라가 이거 손으로 잡아도 될 것 같아. 아 한 대 제발. 제일 컸다. 제일 컸죠. 어. 와 근데 색깔 이뻤다 저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열대어들도 좀 다양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락블렌이라고 하는 청수물고기들이 있어요. 바닷가를 입으로 뻐끔뻐끔 옮겨주면서 유기물을 걸러먹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사실 좀 작은 애들밖에 없어서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약 1시간 정도 하면서 멘티스리프를 한 20마리는 봤는데 공작개까지는 사실 초반에 딱 한 마리 봤어요. 걔는 진짜 확실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나와줘. 내가 관찰통까지 가져왔다 공자가. 자 이거 보세요. 얘 지금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보고 인식해가지고 움직이면 걸릴까봐. 나 쳐다보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블랙헤삼이 여기 그렇게 많은데 얘네들이 좀 특이한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어떤 액체를 내뿜는데 그게 되게 독특해요. 얘야 한번 해봐라. 어우 딱딱해졌어. 아우 안하네. 그리고 엄청나게 뾰족한 성게 용핀 성게가 나타났어요. 우와 엄청 날카롭다. 이거는 바로 찔릴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와 그리고 엄청 귀여운 개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엄청 귀여운데? 어디 갔어? 친구야 일로와. 여기 있다. 우와 엄청 작고 엄청 귀여운 개입니다. 이런 거는 반려개로 키워도 되겠다. 안녕 잠깐. 아 이런 맛에 해루질하죠. 무슨 멘티스요? 약간 녹색이에요. 근데 완전 연두색은 아니었어요. 들어갔어요? 아! 오! 오 왜 그래? 아 제대로 서있어. 진짜로? 오 쉐야 아까랑 처음이 다른데? 어디 있어요 구멍? 여기 지금 처음 왔어요 여기. 괜찮아? 이쪽에서 맞았어요. 괜찮아요. 우와 진짜 아프다. 그래서 여기 쪽은 구멍이 숨. 아! 아 숨 만들면 안 돼. 아이씨. 만들래. 아 밖에 있는 소리네. 괜찮아 나기. 아 나 깜짝 놀랐네. 와 아까는 여기 다 뚫려 있었는데 물이 설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공작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실수 있겠다. 여기 아래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오 잠깐만. 오 저기 갔어. 아 방금 오 여기 개까지 있다. 빵님 거 잡아가야겠다.
아, 공격기까지가 확실히 개체수가 적어요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 또 딴 데 간다. 여기는 잡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 그나마 잡았다. 오 빵님. 오 클럽으로 친다. 우리 빵님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락이 저기 멀리 있어요. 다가서면 멀어지고 다가시면 멀어지고 내가 5년 동안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하면서도 매력적인 그 남자. 오 하트 해준다. 역시 우리 락이 하트 해줘. 이 공작기까지 있어요. 공작기까지. 락이 우선 얘를 잡아야 될 것 같아. 우선은 살포시 해놓고.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와 아 피콕 멘티스는 아니다. 그래도 우리 락이가 좋을 것 같은데 이 대바디 보면은 약간 피콕 무늬가 있긴 있어요. 선물 있어 내가 줄게. 우와 뭐야. 리논 여행 왔는데. 우와 뭐 어때 마음에 들어? 우와 얘 진짜 크다. 아니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아,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근데 두 번째로 본 친구는 진짜 피콕이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그 친구를 못 잡아서 좀 아쉽긴 해도 좀 이쁜 아이들 지금 채집이 되고 있고. 아 눈 보세요. 매섭다. 사람을 너무 잘 봐서 너무 잘 도망가. 우선 요 친구들은 락이가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선물로 줄게요. 락이 This is for you. 프레젠토. 자 아직 물이 들어오려면 조금 더 남았는데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힘이 넘치거든요. 아 엔돌핀이 돌아요. 이게 자연에서 제가 보고 싶었던 생물들을 실제로 막 아마존도 가고 막 호주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찾을 때마다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분이. 뭐요? 얘랑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큰 거? 이대로 밑에 그 들채가 필요. 내가 그걸 들쳐드릴까요? 네, 들쳐주세요. 알았어요. 이쪽으로 들칠게요. 이렇게 들칠까? 어 그럼 걸러 가겠다. 우리 합심으로 한 마리 잡아보자. 하다. 천천히 할게요. 그쪽으로 도망가겠다. 오 잡았다. 달라. 저러자. 아 이거 생각을 하고 하니까 잡히네. 그러니까. 아 우리 빵님이랑 합심해서 잡은 애 꼬리 보세요. 꼬리 끝에가 핑크. 실제로 한국에 가서 키우고 싶은데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아쉽네. 우와 에메랄드빛의 초록색에 기가 막힙니다. 네, 잡아봐요. 잡아.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다고? 거기 안에 있는 흰 색깔. 아 좋아. 그럼 내 이쪽으로 들게요 이렇게. 천천히. 들려요? 천천히. 있다. 아, 있었어. 예, 아직 있어. 아직 그 안에 있어. 저 여기 왼. 아니 왼쪽으로. 여기 눈 보이지 여기. 어디? 여기 있다. 이 공작 아니야? 저, 아니 내 도망. 얘는 랄랄라. 밀어. 아, 안돼. 기다려. 야, 아, 와야야 왜 여기 갔어? 잡을 수 있겠다. 좀 기다려. 아, 부셨으니까. 아. 순간적으로 힘 엄청 쓰는 거 같아. 이거 밖에서 잘 안 빠지는 돌들이에요. 틈이 없는데 없어요. 아이씨. 어디로 간 거야? 아무 틈이 없는데 없다니. 아무 틈이 없는데 없어. 잠깐만 여기 갔을 것 같은데. 여기 구멍이 있어 여기는. 아 걸로 들어갔나 보다 그러면. 잠깐만. 손 다 긁혔네. 아 우리 락이 손 낚여야지. 아이. 야 얘는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오케이. 또 떨구면 혼나. 아니 머리부터 해야지. 머리부터 해야 돼. 아파서 안 되겠다. 머리부터 해. 눈 넣어. 비켜 멍청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잘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2편 야간 해루질에 이어서 3편 낮 해루질을 한번 해봤습니다. 와 낮에 이렇게 멘틸 시림프를 많이 볼 줄 몰랐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었고 다양한 생물들을 봐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하루입니다. 이제 4편은 야간에 이제 코코넛 크랩이랑
그리마가 있다고 해서 우리 락이랑 여기서 한 2시간 올라가가지고 한번 이곳저곳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이 너무 수고했다. 락이가 무슨 수고야. 락이가 다 잡아줬지. 난 락이 없었으면 꽝쳤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이. 아이씨대로 됐어요. 우리 밥 먹고 이제 코코넛 가자. 내가 대왕 그리마 잡아줄게. 제발 잡아줘. 어? 난 안 먹어.